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출산 양육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를 신설한 것과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를 3년 연장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편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8월 17일 날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지방세 관련으로 다섯 가지 법령에 대해서 개편안이 나왔죠. 이번 개편안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서 8월 달에서 9월 달 사이에 이제 법제처 심사 거친 다음에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우리 부동산 쪽에서 주목해야 할 개편안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 양육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를 신설한 것,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연장한 것, 세 번째는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를 신설한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 배제 제외 사항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시킨 것인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산 양육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고요.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새롭게 신설한 겁니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한 자의 배우자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자녀를 출산한 다음에 5년 이내에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러면 자녀 출산 후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미리 주택을 취득했다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때 주택의 취득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해서 인정이 되고요.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출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출산 마찬가지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안에 출산된 경우로 한정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건은 해당 주택을 취득해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이때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이 주택 하나만 남잖아요. 이렇게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이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혜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그 주택의 취득세 100%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죠. 만약 취득세가 500만원 이하라면 100% 감면을 받는 거고요. 만약 취득세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500만원까지만 감면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때 이 100% 감면받을 때에도 일반적으로 100% 감면받을 때는 우리가 최소 납부세제라고 해가지고 15%는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출산 양육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서는 그 최소 납부세제인 15%도 제외시켜줍니다. 결과적으로 100% 취득세를 다 감면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이니까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것부터
적용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자산세 세율 특례 연장입니다. 관련 법안은 지방세법이고요. 시가표준액 9억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올해까지 자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이걸 그대로 3년간 더 연장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아래 표를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주택에 대한 자산세 세율을 보시면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일반 세율에 비해서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세율, 여기서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9억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를 말하겠죠. 이 특례 세율을 보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0.05%포인트 낮게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걸 그대로 3년간 더 연장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3년간 연장을 시킨 이유는 이러한 특례 세율을 축소시키거나 또는 폐지했을 때 저가주택일수록 세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요. 특히 1주택자의 91.5%가 6억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특례 세율을 폐지했을 때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이 우려가 돼서 3년간 연장을 시켰다라는 거죠. 아래 표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시가표준액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겠죠. 공시가격이 1억일 때, 3억일 때, 6억일 때, 9억일 때 지금 특례 세율을 그대로 연장했을 때와 조금씩 축소했을 때 그리고 완전 폐지했을 때 자산세 부담 금액을 보면 저가주택일수록 훨씬 더 증가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년간 더 연장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입니다. 관련 법안은 지방세 징수법이고요. 공매 재산의 매수인이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 전세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이겠죠. 이런 권리를 가진 채권자인 경우에는 매수대금에서 본인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하는 상계제도를 신설하겠다라는 겁니다. 개정 이유는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매수인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요. 매각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함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7월 1일 이후에 공매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 이런 매수대금 상계가 가능한데 이걸 공매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공매 재산을 낙찰받을 경우에 매수대금 전액을 우선 납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분기일을 정하고 배분기일이 도래하면 임차보증금 등을 돌려받는 건데 앞으로는 정해진 배분기일에 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차익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계산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전세사기 피해자도 본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매했을 때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상계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도 이렇게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매수대금이 3억이고 배분받을 임차보증금이 1억이라면 현재는 이렇게 먼저 3억을 다 납부하고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이 1억을 받는 거라면 앞으로는 애초에 내가 받을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2억만 납부하고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네 번째로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 배제 제외 사항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입니다. 관련 법안은 지방세법이고요. 현행 법을 보니까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제외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도한 가산세가 부담이 된다. 과소신고 가산세 및 취득 시점 기준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취득세 중과 배제 예외보다 훨씬 더 과중한 가산세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약 중과 배제 제외 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법을 바꾼 이유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중과가 배제되었으나 사후적으로 나중에 중과 배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때는 일반적인 조세운용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신고기한 60일을 부여하고 그 기한 내에 세액차이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시키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조정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을 시킵니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우니까 풀어서 설명드린다면 취득세 중과 배제 제외 사유 발생 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이유 이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게 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에 따른 주택은 이러한 주택은 이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 등이 있겠죠. 더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꼽았습니다. 자, 이러한 주택들은 취득할 때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납부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요건이면 일정 기간 내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내에 매각 증여하는 경우가 들어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다시 중과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후적으로 다시 중과 대상이 된 경우에는 낮게 적용된 세율, 일반 세율이겠죠. 그것과 원래 적용할 세율, 이건 중과 세율이겠죠. 그 차이에 따른 세액은 당연히 추징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일반적인 추징 사례와 다르게 그 세액 차이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하게 되고요. 취득 시점 기준으로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추징 사유보다 훨씬 더 많은 가산세 부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 표를 보시더라도 일반적인 추징 사유를 보면 그냥 세율 차이에 따른 세액을 추징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 기한을 줘서 그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면 과소신고나 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 중과 배제 예외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세율 차이에 따른 세액도 추징하고요. 그리고 과소신고 가산세와 취득 시점 기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부과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 중과 배제 예외 사유에서도 일반적인 추징 사유처럼 새로운 신고 기한을 주고 그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다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걸로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이 사후적으로 중과 대상이 된 경우 이게 어떤 경우도 사실 들어있냐면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이 있습니다. 원래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다시 두 번째 집을 조정대상 지역에 취득하게 되면 지금 현재 법은 취득세가 중과세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정전주택을 처분하면 일반과세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으로 이거 팔 거니까 그냥 이거 살 때 일반세를 낼게요 했다가 3년 내에 정전주택을 팔지 못하면 이때에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이렇게 새로운 신고 기한을 줄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예시를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에 따른 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일시적 2주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세부 법이 바뀐 걸 봐야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일시적 이주택의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면 이 취득세 중과 배제 제외사항에 대한 가사세 부담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법령에 따른 주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매입임대나 공공지원민간임대나 가정어린이집인데 사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건 일시적 이주택이니까 일시적 이주택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지는 향후 실제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